근데 중요한 범죄들은 대충 다 훑어봤습니다. 이제 별로 안 중요한 거, 시다바리 문서죄들 한번 보자. 486, 공정정서 원본부식이죠. 아유, 범죄명은 아주 긴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도 허공작 비슷하게 참말 거짓말 찾아내는 그 작업만 하면 이거 다 맞는다. 자, 근데 이 지금 다른 거는 이제 시다바리 공정정서 원본 부실 기재죄. 이것도 너무 기네. 예, 너무 긴데.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줄임말로 표현 안 한다. 그냥 공정서 원본 부실 기재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주자주 언급은 안 하거든. 예, 자, 그럼 이게 뭐냐. 일단 접수에 대해. 공정정서 원본이 무엇이고, 예, 그 다음 부실이 무엇이고, 예, 그 다음 이렇게 기재하는 게 무엇인지. 이걸 접수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일단 이게 이제 기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즉, 이 행위가 무엇인가? 어떤 행위라면은 이 범죄로 처벌되는가? 그림으로 이해돼. 그림으로. 자, 이런 겁니다. 갑이 일반 국민이야. 우리들 일반 국민인데 얘가 딱 정해져 있다. 등기 공무원. 그 다음, 호적 공무원. 지금은 이제 호적부가 폐지돼서 뭐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시험에 등장하는 판례는 전부 다 이제 옛날 판례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냥 호적부 이런 말들이 등장하니까, 호적부 이렇게 있다라고 알아둬. 예. 자, 이렇게 일반 국민이 딱두 공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 에게, 자, 허위로 뭔가를 신청합니다. 넌 허위로 막 신고를 해. 매매도 안 했는데 나 매매했어. 등기해 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결혼도 안 했는데 나 결혼했어. 결혼 호적부에 결혼 혼인 신고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거야. 허위로 신고하고, 얘들은 당연히 알면은 절대 안 적지. 알고서 적으면 얘들이 허공작으로 감옥 가는데, 그지? 알면서 허위인 줄 알고 적었다. 그럼 얘들이 뭐야? 금방 우리가 봐도 허공작이 돼. 근데 공정서 원본 보시기에 이제는, 자, 공무원들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라 얘 처벌하는 거야. 이렇게 모르는 공무원 두 공무원에게 허위로 뭔가를 신청해 가지고, 그게 속은 등기 공무원, 호적 공무원들이 실한 기재일까, 부실한 기재일까? 허위인데, 이게 실의가, 실부실. 아, 그러니까, 허위니까 허위지, 허위. 예. 허위 기재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공정에서 원본부실기재죄 처벌되는 행위다. 허위니까, 허위가 실이야, 부실이야, 허위란 말은. 진실이야, 그러니까, 진실이가, 부진실이가. 부진실 줄여서 그냥 부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부진실이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부실 이렇게 표현해서 부실 기재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알겠나? 결국 누구를 처벌한다고? 얘들은 모르는데 얘들 고의가 있다 없다? 얘는 고의가 없다니까. 얘는 고의가 없어. 얘가 나쁜 놈이지. 얘를 처벌하는 게 바로 공정서 원본 부실 기재죄다. 자, 요게 이제 기재. 뭐 부실도 뭐다 나와버렸네. 허위. 그러니까 천만 거짓말 찾는 거야. 공정서 원본 부실 기재죄 판례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객체. 특별한 문서, 예, 체크해야 된다. 딱두 가지입니다. 이미 다 말해버렸네. 뭘까? 이거. 자, 아주 쉬운 문제로, 다음 문서 중 공정정서 원본인 것은,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야. 자, 몇 개만 여러분들 암기하면 된다고? 공정정서 원본에 해당하는 문서가 몇 개? 두 개밖에 없다니, 두 개. 뭐야? 등기부, 그 다음. 지금은 폐지됐지만은, 판례상 살아있는, 그렇지, 호적부. 요딱두 공문, 이것도 공문서지? 이딱두 공문서만 특별히 공정정서 원본 이렇게 부른다. 알겠나? 그 이외의 이상한 문서들은 공정정서 원본 아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지. 뭐 이런 어떤 등기부 호적부 이런 어떤 표현이 없이 그냥 아예 친절하게 공정정서 원본 어쩌고저쩌고 그런 표현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은 그냥 그대로 찍으면 되지. 공정서 원본이라고 친절하게 주니까. 근데 공정서 원본 이런 말 없이 그냥 등기부 호적부 달랑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 그러면 아, 이 두 개 공정서 원본이다라고 적하면 돼. 이 이외에는 공정서 원본 아니다. 이거 한 방에 다 보내버리지. 다 했어. 자, 법조문 보고 넘어가면 돼.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동그라미. 딱 두 가지 공무원이다. 적어놓으면 더 좋지. 허위 신고. 그렇지. 허위 동그라미.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서 원본 동그라미 두 가지 적어라. 등기부, 호적부. 이와 동일은 전자기록 특수매체 기록 별로 의미 없고. 그렇지. 뭐 허위니까 부진실이지. 부실 동그라미. 봐라. 근데 그 뒤에 기재 또는 기록 한자야 하기 한자. 하기 한자 동그라미. 결국 공무원을 처벌한단 말이야. 일반 국민을 처벌한단 말이야. 일반 국민을 처벌한다 이 말입니다. 됐지? 그다음 그 동그라미 2번 이거는 막 이런 법조문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 이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 줄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공정서 원본은 아닌데 공정서 원본 취급하는 것들입니다. 그냥 이런 거 한번 눈으로 익혀두면 돼. 그 다음에 의의 볼 필요 없다. 똑같아. 지금 설명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설명 안 한 내용은 알 필요 없다. 예. 오른쪽 봐봐라. 핵심 판례로 가자. 자, 봐라.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말 나왔지? 물어보자. 그 밑에다 적어라. 공정정서 원본 OX. 에이, 내가 뭐랬냐? 내가 뭐랬어? 공정서 원본은 딱 몇 개? 그래. 알겠나? 사업자 등록증 부실하게 기재했다고 공정서 원본 부실 기재죄가 성립 부성립이야. 공정서 원본 X. 그러니까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 아까 법조문 2항에 있던 그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즉 이 말은 공정서 원본 등에 취급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나? 공정서 원본 X를 적어놓으면 돼. 그냥 간단하게 그 정도 하면 돼.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자. 아, 5번이 제일 잘 논다. 5번. 자, 형광펜 두 번째 줄과 터머리. 이, 뭐, 하여튼, 뭐, 부실하게 이렇게 기재하도록 한 모양인데. 근데 무죄 나온다, 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에다가 형광펜. 다, 이제, 다, 제대로 체크해라. 공정조서 원본 OX. 그래. 문제가 되나, 안 되나? 이 꿈이라니까. 그 다음에 488. 안 봐도 돼. 뭐 행위, 이런 것들 이미 다, 예, 여기에서 다 했다, 에? 그 다음. 쓸데없는 말이고, 예, 그, 판례는 다음에 보자. 판례는 다음에 보고, 핵심 판례 이것도 뭐 다음에, 지금 다 볼 필요 없고, 다만 내가 요령 하나 가르쳐 주는, 그, TV 되는 판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 490페이지 한번 펼쳐봐라. 이것도 사실은 이제 뭐 허위신고 해가지고 좀 진실 아닌 사항을 갖다가 기록하도록 한 놈이 있는데, 그 진실 아닌 사항이 뭐냐면은 예고등기래. 예고등기가 뭔지 아는 사람? 예고등기 뭔지 모르지? 알 필요 없어. 절대로. 아니, 아나? 모르지. 자, 이번에 보면 예고등기라는 거 있지? 현관표 딱 준비해라. 예고등기 사건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예고등기 현관표 딱 치고, 얘에다가 동그라미 땅 쳐라. 이 예고등기 허위 사실, 뭐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는 전혀 그 등기부에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 오, 얘가 좋나? 오, 노가 좋나? 예, 오, 얘가 좋지. 그래서, 예고등기 얘에다 동그라미 쳤지? 결국, 처벌불처벌. 하여튼, 얘자 들어가는 것이 키워드 사건이라면, 무조건 처벌불처벌. 불처벌이야. 그렇게 안개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공정조서 원본부식이제 성립부성립. 그렇지. 끝. 나머지는 다음에 보고. 자, 이제 지금, 까지 우리는 문서를 조작하는 경우를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문서를 조작하고 나서 이제 다음 뭘 해야 될까? 문서를 다 조작했잖아. 뭘 해야 돼? 써야 될까 이거 이제? 사용을 해야 될 거야. 이제 지금 사용하는 범죄들 이제 몇 개를 갖다 훑어볼 건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립니다.
사용하는 범죄. 이것도 이제 1인방, 2인방이 있습니다. 일단 요 2인방 무조건 남겨한다. 무슨 행사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위조 사문서, 그 다음에 뭐 위조 공문서 이런 거 있잖아. 예, 이 가짜 문서들 행사죄가 있고, 그 다음 무슨 부정행사죄가 있어. 앞에 부정자가 들어가는 게 있어. 행사는 행사는 행사인데 앞에 부정행사죄. 근데 어이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니면 완전히 틀려. 완전히 틀립니다. 자, 그래서 두 사용하는 범죄,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근데 한 방에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행사죄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 다 가짜들이지. 위조, 변조, 자격모용, 허위작성, 그래. 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다 가짜들이지. 그거야. 자, 기억하자. 이 행사죄의 의미는 이겁니다. 가짜, 진짜. 이런 것들. 우리가 금방 배웠던 거. 가짜 문서를, 가짜처럼 행사하는 거겠나? 진짜처럼 행사하는 거겠나? 그러니까, 그게 행사지. 자. 가짜 문서를 이제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가짜 문서를 진짜 문서처럼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행사입니다. 됐지? 예. 가짜는 이제 우리가 다 배웠던 거 이거. 예. 위조 뭐 변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런 장면이지. 그림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해가 잘 안 되면. 갑이라는 애가 이제 좋아. 사문서 위조했다. 자, 사문서 위조했어. 얘가 이제 위조, 사문서, 그 다음에 뭐 위조, 뭐 하여튼 공문서, 이런 걸 지금 소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자, 이제 A한테 이렇게 사용할 거야. A한테. 자, A한테 사용을 할 건데, A한테 이런 가짜 문서를 진짜 문서처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A는 가짜임을 아는 자야, 가짜임을 모르는 자야? 진짜처럼 사용한다라는 말은 그 상대방, 교부자, 이제 교부자, 얘는 받는 자, 피교부자, 유식하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되. 자, 교부자, 피교부자가 있는데, 피교부자 얘는 가짜 문서임을 아는 자일까, 모르는 자일까? 모르는 자일 때만 진짜처럼 사용하는 거지. 맞잖아. 그러니까 피교부자는 원칙적으로 짜가라고 적으려고 했다. 짜가 이렇게 하면 알아듣지. 예. 가짜 문서임을 원칙적으로 모르는 자여야 됩니다. 맞잖아. 그래야지 진짜처럼 사용하는 거지. 모르는 자니까 야 이거 진짜야 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가짜 문서임을 모르는 자에게 이런 진짜 문서를, 가짜 문서를 진짜 문서처럼 사용한다라는 것은, 일단, 자, 무슨 행사체 하나 성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또 범죄가 하나 성립할 수 있다. 무슨 죄? 상식적으로 무슨 죄겠노? 또 우리가 배웠던 거 위조. 위조. 이 위조는 먼저 제일 앞에 했으니까 그냥 이거 위조. 자, 일단 봐라. 얘가 위조했으니까 위조잖아. 그 다음에 사용했으니까 또 뭐 행사죄 둘,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그렇지, 속였잖아 지금. 속였습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항상 문서 행사죄는 항상 사기죄하고 같이 등장합니다. 항상. 그렇잖아. 요게 뭐야? 처럼. 이게 사기치는 거잖아. 알겠나? 그러니까 뭐 이거 예외도 없어. 그냥 행사죄 플러스 항상 사기죄. 행사죄 플러스 항상 사기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게 뭐냐? 우리 판례는 이게 가만 보면은 행사하는 것, 시 곧 사기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학자들 주장에 따르면 이거 상경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행사, 실, 무조건 두 문자, 실경상경,
실경으로 봅니다. 행사실. 그래서 무조건 남겨야 돼, 이거는. 됐지? 바로 요게 행사죄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진짜 더 한 방으로 보낸다. 행사 앞에 부정이 있어. 그럼 이거는 뭡니까? 잘 봐라. 요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부정행사죄는, 자, 벌써 요거하고 전제가 틀려. 이거는 진짜 문서야 돼. 진짜 문서. 진짜 문서를 사용하는데 왜 이게 뭐 제가 됩니까? 문제는 타인 것이니까 문제가 되지. 타인 것이니까. 자, 길 가다가 우연히 준 타인의 운전면허증 등 타인의 진짜 문서를 준 사람은 사용할 권한이 있나 없나? 준 사람이 사용할 권한 있어? 사용할 권한이 없잖아. 자, 이렇게 타인의 진짜 문서를 사용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벌써 전제가 틀리지? 자, 근데 한 방에 보낸다고 했지. 뭐 이걸 갖다가 내가 치열하게 암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자, 이렇게 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 자, 일단 뭐 여러 판례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 다 모두 부정행사죄 판례를 다 정리가 돼. 쓸데없는 거 암기하면 망한다. 사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 경우는 딱 한 건입니다. 한 건. 유일. 그거만 암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 사건 위에는 전부 다 사문서 부정행사죄 성립한 케이스가 없다. 그 딱 한 건이 뭐냐? 암기합니다. KT 후불식 통신카드 사건. 이거 뭐 일반적인 공중전화 카드는 아니고, 마치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는 그런 거라면서. 니 써봤나? 없어? 못 써봤어? 요게 이제 그런 걸 한다고, 뭐, 우리가 쓰는 그 일반적인 공중전화 카드 아니고, 뭐, 그것도 요새 잘 안 쓰잖아. 전부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자, 이런 카드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일단 신용카드야, 그냥. 신용카드. 집어넣고 써. 요금 이런 거, 뭐, 따로 이렇게 요금 표시도 안 됩니다. 쓰고, 사용량만큼, 여러분들 집 주소로 청구가 돼, 나중에. 그런 이제 그 기록이 되는 그런 카드래. 막 일종의 신용카드인데 이게 사무소입니다, 사무소.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타인의, KT 후보식 통신카드를 주어가지고, 어떤 놈이 몇십만원치나 씁니다. 그때 유일하게 사무소 부정행사죄 성립했다. 요거 암기하자. 그럼 한 방. 그 다음, 공문서 부정행사죄. 더 중요하다. 자,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건수로 말하면 좀 여러 건이야. 근데 딱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가 된다. 딱 두 가지. 이걸 암기해야 된다. 우리가 가장 잘 소지하고 있는 공문서 두 개. 그렇지. 그 다음, 니는 아직 이제 딸이 됐다, 너. 니 있지? 이게 없는 거 아니야, 또? 있나? 딱 두 건밖에 없어, 딱 두 건. 뭐, 케이스는 뭐, 많지만은, 딱 분류하면 딱 두 개야, 두 개. 이외에는 절대 없다. 뭐, 이상한 공문서 딱 제시하고, 공문서 부정행사죄 성립, 부성립 물어보면 항상 뭐, 불성립으로 무조건 찍어야 돼. 그러면 100점 맞아. 근데 이걸 외우고 있다. 공문서 부정행사죄 부성립 때는 여러 가지 그 공문서 케이스가 있거든. 그걸 왜 외우냐? 선박 검사 조서? 그걸 외우고 앉아있어. 뭐, 타인의 선박 검사 조서를 함부로 사용했다. 자, 공문서 부정행사죄 성립, 부성립. 성립, 부성립. 그러니까, 부성립이라니까. 얼마 간단한데. 자,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해야 될 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뭐 교부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했다. 무조건 공문서 부정했을 때 성립이야. 요 위에는 성립할 케이스가 없어. 이상한 다른 공문서 외울 필요 없다. 나만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거. 타인의 주민등록증은 어떤 사용해서 이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했는데 유일하게 공문서 부정행사죄 불성립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 그거 하나만 외우면 되지. 이거는 예외가 없어. 이거는 무조건 성립이야. 유일하게 불성립한 경우가 있어. 그럼 그 키워드만 잡아놓으면 되겠다. 그지? 유일하게 불성립한 그 키워드. 언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딱 다른 사람한테 교부를 했는가 하면은 휴대폰 가입할 때. 판례 문구상으로는 이동전화 가입 시 이런 말이 나올 거야. 요런 키워드가 있으면 이거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라는 표현이 나와도 이거는 공문서 부정에서 이제 불성립 케이스입니다. 됐지? 예. 이렇게 만개하면 되지 무슨? 자 보자. 법조문 그래도 구경하자. 491, 234. 뭐 행사죄. 예, 뭐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어이. 객관적 구속요건 안 논다. 그냥 이거 다 정리하면 돼. 이것만. 됐죠? 그 다음에 니언번 행사 집어치우고 디귿번 상대방 요거는 좀 체크하자. 다만부터 줄 한번 딱 끊어라. 상대방은 상대방 밑에다가 적어라. 피의교부자라고 좀 유식하게 이제 표현될 때도 있거든. 피의교부자. 이제 492페이지다. 디귿번 상대방은 피의교부자는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모를 것을 요한다. 무슨 말인지 알지? 알면은 진짜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 다음 리얼범 방법 행사 방법에도 제한이 없으면 요거 줄 한번 딱 끊어라.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줄박. 그러니까 뭐 사용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교부자가 그 문서를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한테 죽으면 얘는 이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해서 바로 행사죄 기수 빨리 인정합니다. 그래서 상태에다 동그라미 꽝. 나머지 판례는 생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들이거든. 뭐 하여튼 어떻게든 가짜를 진짜처럼 사용하는 행위면 다 돼. 어떻게든. 모사전송에다가 현감편 핵심 판례 1번. 핵심 판례 1번. 모사전송 팩시밀리까지 현감편 딱 쳐라. 이렇게 그러니까 위조 어떤 사문서를 팩스밀리로 저기 서울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보인 거야. 자 행사죄 성립 부성립 그래 성립 뭐 무관할 번째 아니야. 주관적 이런 건 볼 필요 없고 넘어가자. 판례는 다음에 보자. 394페이지 이제 이번에는 공문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미 다 설명했어. 다만 그 객체가 이제 공문서로 좀 바뀌었을 뿐이지. 다른 걸 보지 말고 저 밑에 핵심 판례 4번만 좀 보자. 다 아는 거지만은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한 경우 동그라미 꽝. 그러면은 뭐야 행사죄가 된다 이겁니다. 그냥 상대방이 몰랐다 이거다. 넘어가자. 그 다음 495페이지 뭐 간접정범죄점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안 볼 거다. 다음에 보도록 하고 495페이지 문서 부정행사죄. 부정행사죄 자체에다가 현관펜. 자, 부정행사는 어떤 거다? 이거다. 이거. 타인의 진짜 문서여야 돼. 그러니까, 뭐, 타인의 위조 문서를 누군가한테 교부했다면, 부정행사죄가 성립, 부성립. 그건 부성립이야. 진짜 문서여야 돼. 사문서 부정행사죄. 이미 다 설명했다. 이거는 법조문도 보지 마라. 근데 이게 판례가 어딨노? 저 뒤에 있지?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그 옆에다 적어라. 사문서 부정행사죄 옆에다 딱 적어놓으세요. 한 건 딱 하고 예, 뭐 무슨 사건? 그렇지. KT 후부식 통신카드상 딱 그것만 딱 적어놓으면 돼. 다른 거 절대 보지 마. 쓸데없는 거야. 뭐 학생증 아유 이런 거 보면 안 된다. 그 다음 됐나? 예, 공문서 부정행사죄 이거 두 건 딱 적어. 딱 다른 거 보면 안 돼. 절대로. 타인 운전면허증, 타인 주민등록증 적고 그 밑에 예외 불성립, 이동전화 가입 시. 예, 이거. 그리고 봐라. 내 이미 예전부터 말했다.
나를 실망시킬까 안 실망시킬까 내가 테스트한다. 자, 496페이지 봐봐. 핵심 판례 1번 현관펜 주민등록증에다가 현관펜. 자, 공문서 부정행사죄 성립 부성립. 오, 그래. 그 다음에 2번 봐봐. 끄트머리 뭐 전당포 주인 집어치워라. 타인의 운전면허증에다가 현관펜. 공문서 부정행사죄 성립 부성립. 그렇지. 자, 3번 봐봐라. 타인의 주민등록증 현관펜 치고 바로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이동전화 가입 신청. 이거는 공문서 부정행사죄 성립 부성립. 불성립인 유일한 케이스라고 했지. 그제? 알겠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탁탁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잘 봐라. 4번. 줄 거는 거 내, 분명히 내 말했다. 차용증 이행각서. 이제 타인의 차용증 이행각서를 누군가한테 교부를 했대. 타인의. 예, 차용증 이행각서를. 자, 물어볼게. 사문서 부정행사죄 성립 부성립. 아, 또 고민하고 있다. 내가 돈. 그렇지. 고민하면 안 돼. 야, 이거 외에는 성립한 케이스가 없다니까. 사문서. 알겠냐? 어. 그 다음에 저 7번 한번 보자. 인감증명서 현관펜. 이거는 뭐로 묻고 있냐?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묻고 있는. 자, 공문서 부정행사죄 성립 부성립. 아니, 또 고민하고. 인감, 야, 인감증명서 여기 이거냐? 이거냐? 아니잖아. 그럼 무조건 부성립이라니까. 어. 그거 우리하고 있다. 9번. 선박 국적정서 먼저 모르겠다. 선박 검사정서 뭐 공문서래. 자, 물어볼게. 공문서 부정행사죄 성립 부성립. 그래. 바로 치나야지. 됐나? 그 다음에 497페이지는 놔두고, 요거 498페이지. 이제 뭐 최근에 전부 다 문서를 파일 형태로 다 이렇게 작성, 저장하고 있잖아. 그래서 파일 등등을 갖다가 이렇게 위조, 변조하면은 이제 성립하는 범죄 새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내용들은,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야. 498페이지. 법조문 한번 구경하자. 예. 사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 그 뭐 문서 있잖아. 그 한글 파일. 예,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위조하면은 또 기록은 문서가 아니다라고 해서 위조를 갖다가 위작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변조를 뭐 변작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근데 똑같아. 이제 그 문서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거니까 위조라는 표현이 어울리고, 기록은 못 보지 우리가. 아, 볼 수는 있는데 만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위조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다. 위작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서로 합의한 거야. 여자 국회의원들 간에. 자,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자, 일단, 오, 근데 이거 동그라미 쳐라.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에다가 동그라미.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문서죄와는 좀 다른 문구다. 보통 우리 지금까지 봐왔던 문서죄 앞에 무슨 목적? 항상 행사할 목적이었지. 근데 이거는 행사라는 것은 손에 쥐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교부하는 것, 이게 이제 행사니까. 야, 이 파일은 우리가 손에 쥐고 다른 사람한테 교부할 수 있나 없나? 교부할 수 없지. 그래서 이제 행사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이런 이상한 문구로 이렇게 체인지 시켜놨어. 근데 결국 야, 잘 되게 할 목적이야 못 되게 할 목적이야? 못 되게 할 목적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한마디로 범죄 목적으로 이런 말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뭐, 나머지는 볼 필요 없다. 어이, 객관적 구속력관. 객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번에 객체에 해당하는 경우, 심심하나, 심심하나나? 막 심심해 죽겠나? 너무 내 따분해서 내 미칠 지경이다. 그러면 한 번씩 봐봐. 이해를 갖다가 이런 거. 아, 이런 게, 특수 매체 기록이다. 이렇게 이제 체크하면 돼. 외우지만, 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은 어떤 거다? 오른쪽에 있는 요겁니다. 이런 거. 핵심 판례들이야. 법조문 딱 체크하고 바로 판례만 보면 돼. 100점 맞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램에다가 현관펜. 나도 이거는 잘 모르겠다. 자, 근데 역사적 사건입니다. 기록 위작 변작죄 규정 후 최초로 성립한 판례야. 최초. 예. 자, 현관펜 램. 램이 뭐냐? 뭐 기억 저장소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떤 미친놈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기억 램에다가 뭐 기억해 놓은 어떤 그 문서 내용을 이렇게 변조를 했는가 봐. 그래서 최초 판례야. 최초 판례니까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지. 예,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가끔씩 냅디다. 그래서 현관펜 이거는 단순 무식하게 암기한다. 램 저게 네 번째 줄 봐봐라. 사전자 기록 변작죄까지 현관펜. 이거는 범죄명 암기해라. 역사적인 최초 판례니까.
사전자 기록 변작제 행간편.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쉽습니다. 2번 시스템에다가 행간편. 이건 이제 야 경찰 범죄 정보 시스템이니까 이거는 공이겠나 사겠나. 그렇지 공이겠지. 그래서 공전자 기록 위작 위작죄로 공소되게 됐는데 자 이거야 시스템에다가 행간편 딱 쳐라. 앞으로 시스템이 등장하는 판례들 자주 보게 될 거다. 전자 기록 위작 변작제 하면은 그냥 제일 중요한 사건이 시스템 사건입니다. 넘버원 판례. 근데 물론 건수는 많습니다. 근데 뭐 그냥 한 개 사건으로 다 분류하면 돼. 요새 뭐 전부 다 뭐 이렇게 봐라. 경찰청도 그렇고 어떤 회사도 그렇고 다 시스템화 다 돼 있잖아. 컴퓨터 시스템화 다 돼 있잖아. 근데 누군가가 그 시스템에 침입해가지고 시스템에다가 허위 정보 있잖아. 예, 허위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기록을 해버리면 성립하는 범죄인데, 자, 요거 기억하자. 딱 정해져 있다. 공식.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야. 뭐 공군도 있고, 이것처럼 경찰청도 있어. 또 뭐 하여튼 어디 또 뭐 복지 전산 시스템, 하여튼 시스템이 딱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허위 내용 입력. 요 두 개가 결합되면은 전자 기록 위작죄 변작죄 성립이다. 알겠나? 아, 만약에 없는 거 새로 만들면 위작. 있는 거 고치면 변작. 예. 이런 두 개가 나오면 결국 처벌 불처벌. 뭐, 그렇게 기억하면 돼. 별 어려운 거 없어. 공이면은 공전자, 사면은 사전자. 근데 공전자 그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전자는 극히 일부. 됐지? 예, 판례는 다음에 보자. 조금만 딱 기억해라. 그 다음에 주관적 구속요건. 에이, 보지 마라. 다 뭐 법조문에서 다 봤어. 그 다음, 500페이지 봐봐라.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 행사죄. 예, 요 케이스가 사실 더 많습니다. 동그라미 치자. 사무처리를 걸어치게 할 목적에다가 동그라미 꽝. 자, 요게, 일단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것. 이제 경찰 뭐 경찰청 범죄 정보 시스템 사건인데 자. 이게 아까 우리 문서죄에서 위조 배울 때 주체가 작성어나 있는 자라고 했어, 없는 자라고 했어? 위조, 변조. 작성어나 있는 자야, 없는 자야? 주체가 작성어나 없는 자다. 저번에 배웠다. 저번 주 배웠나? 배웠나, 안 배웠나? 가물가물. 무조건 안 뱉다. 까먹어. 자, 위조 변조, 우리 아까, 오전에 다 뱉다. 작성은 없는 자다. 그런데, 요게 이제 위작하고 틀려. 물론, 두 가지 공통점은요, 처음부터 없는 걸 갖다 하나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건데, 요게 하나 좀 틀린 게 뭐냐면, 당연히 작성은 없는 자가 허위 입력하는 것, 전자기록 위작죄 성립한다. 위작죄 성립. 없는 자.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겁니다. 작성은 있는 자라도 시스템에 허위 입력하면은 위작죄가 성립한다는 거. 요게 위조하고 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아,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허위라는 단어가 나오지. 얘 작성은 있는가 없는가 따져볼 필요 없어. 무조건 쳐버려. 알겠냐? 예. 허위자 요 자체가 하드소프트. 이게 하드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끝. 다 됐어.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물론 이제 그 뒤에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문서죄보다 대, 아, 문서죄보다 소. 문서죄는 이제 대. 그 다음에 문서를 항상 이렇게 문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 마무리로 뭐를 찍어? 뭐를 찍냐? 맨 마지막 마무리. 찍인 도장을 찍자. 도장을. 그 도장 자체를 위조 변조하면 이제 성립하는 것. 이게 이제 인장죄입니다. 소야 소. 문서 위조하기 전에 문서 위조하기 전에. 도장을 이제 먼저 팠다. 위조해서 팠다. 그러면 이제 성립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인장제는 별로 안 중요한데 그나마 요 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문서 위조죄와 인장 위조죄의 관계. 금방 내가 지금 대소관계라고 했다. 자, 어떤 자가 어떤 문서를 위조하게 해서 도장을 위조했다, 일단. 예, 그 전 작업으로. 도장 위조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야지 이제 문서를 완성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자. 이 갑이라는 자는 무슨 죄? 두 가지 범죄일까? 요 한 가지 범죄일까?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결국 큰 범죄, 문서 위조까지 완성했잖아. 그러면 얘는 문서 위조죄 한 개만 성립한다. 이거는 요 안에 흡수돼 있대. 알겠나? 그러면, 어이씨, 그러면 어차피 문서 위조죄 하나 성립할 거, 왜 이런 범죄를 따로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문서 완성하기 전에 체포됐을 때, 문서 완성하기 전에 체포됐을 때 처벌시키려고 만든 범죄다. 그렇게 알면 돼요. 그 다음, 503페이지로 가자. 그 502페이지 볼 필요도 없다. 그 여러 가지 뭐, 인장 등에 관한 종류들이 딱 나열되어 있는데, 인장, 뭐 서명, 기명, 기호, 심심할 때 한번 봐라. 심심할 때. 왜 필요부터? 판례를 통해서 암기하면 돼. 그다음, 그 행위들은 다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위조 이런 것들 다 배웠잖아. 그다음에 행사죄, 그다음에 뭐 부정사용죄 뭐 이런 것들 다 배웠습니다. 부정사용은 곧 부정행사다. 239조 봐보자. 행사할 목적. 예, 여지 없네. 동그라미 꽝. 타인 밑에다가 명인의 인장, 서명, 기명, 기호는 앞부분 참고해라. 심심해 죽겠거든. 알겠나? 인장, 서명, 기명, 기호. 나중에 앞부분 참고해봐. 그 다음에 의, 행위 객체. 예, 그냥 심심할 때 보면 되고. 나머지 보지 마라. 1, 2, 3, 4. 행위, 위조. 그 다음에 부정사용. 예, 볼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봐.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요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가로 5번의 타재와의 관계, 그 대소관계.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 유가증권 문서 위조죄와의 관계라는 말 있지. 자, 현관펜. 본죄 현관펜. 밑에다 적어라. 인장 위조죄는 유가증권 위조죄, 문서 위조죄 현관펜 흡수된다, 현관펜. 그래서 본죄 밑에다가 소, 유가증권 위조죄, 문서 위조죄 밑에다가 대, 이래 적으면 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예, 이 파트에서는. 그 다음에 핵심 판례. 이거는 뭐 그냥 승낙 없이 도장을 팠다 그러면은 처벌. 뭐 처벌하고 이렇게 찍으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승낙을 얻을 목적으로 도장 팠다 그러면 이제 불처벌이겠지. 자, 현관패 딱 준비해라. 두 번째 쪽 거트머리 봐봐. 핵심 판례 1번. 동지부장 직무 대리의, 자, 성인하에라는 말이 남나? 있지. 성인하에. 그러면 처벌이야, 불처벌이야? 그럼 불처벌이지, 뭐. 그렇게 차는 건다. 네, 넘어가자. 행사죄, 뭐, 다 했던 내용들이고. 자, 여기서 조금 봐야 될 게 뭐냐면, 238조 한번 보자. 그 505페이지 맨 밑에 있는 법조문. 238조 1항, 행사할 목적 동그라미. 공무원,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자, 현관펜. 기호에다가 현관펜.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기호 앞에다가 공짜 삽입해라. 공기호. 자, 공기호 사건은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 공기호 사건은. 나중에 이제 이거 일단 법조문 체크하고 내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내가 공기호 사건 내가 말씀드릴게요. 위조 공인등 행사죄. 행사죄가 뭔지는 다 알 거고. 그 공기호 사건이 뭐냐면 핵심 판례 2번이거든. 자, 현관펜 딱 준비한다. 공기호에다가 현관펜. 506페이지 핵심 판례다. 공기호 현관펜. 자동차 등록 번호판 현관펜. 공기호 사건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동차 번호판 사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까? 기억나기 쉽게. 자, 요 사건에서는 총 정확하게 말하면 세부적으로 말하면 총 네 가지 범죄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범죄는 기억할 필요 없어. 일단은 알겠나?
다만 세 가지 범죄는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무조건. 이건 의무다. 알았나? 나머지 한 가지 그거는 그냥 뭐 의무가 아니라 그냥 선택사항이고. 어떤 경우인지 봐봐라. A차가 있습니다. 당연히 A차 번호판이 있겠지. 이 차 있나? 없나? 팔아치웠냐? 일본까지 못 타왔어. 아, 더 큰 거 타왔네. 오, 네 전용기 타고 왔지. 이야, 대단한데. 자, 근데 일본에는 우리나라하고 차 방향이 반대돼? 그 우리나라 사람도 그거 운전 못 하겠네. 들이받겠네, 그냥. 아, 니 거기서 운전 해봤나? 아, 한국인이가. 위험하지. 이게 적응하려면 꽤 걸리겠던데. 또 운전대도 우리는 왼쪽인데 얘들은 오른쪽이 있더만. 그죠. 자식도 이상하네. 쪽팔이라면서 하여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전 세계 추세에 따라서, 그지? 그렇지. 세계적인 그 공통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야지. 내가 볼 때는 그 자기 일본에서 만든 자동차 내수 시장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 외국인들은 외국 차 못 팔잖아. 그 우리나라 차 못 팔잖아 지금. 그지? 운전대가 왼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지. 야, 이제 애들이 참 원래부터 그랬나? 참 미안해. 어쨌든 뭐 그거는 나중에 한번 그 아베 총리한테 한번 따져보고. 자, 왜 그랬어요? 한번 따져보려고. 아베 이제 방언함. 뭐 하다가, 아, 이제 이 갑차가 있거든. 얘가 이제 어떤 범죄 목적이 있어. 얘가 하는 행위가 딱딱 세 가지야. 세 가지로 끊어질 거니까 하나하나씩 범죄를 갖다가 다 체크해야 된다. 알겠냐? 자, 일단, 갑이 어떤 범죄 목적이지 뭐 뻔하지. 남의 차 번호판을 떼가는 놈. 어떤 목적이 있는 거지, 범죄 목적이. 자, 먼저, 이 A차 번호판을 절취를 했답니다. 무슨 죄? 그래, 이 번호판 절도죄. 번호판도 재물이잖아. 일단 요건 무조건 암기. 그 다음,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서죄다. 절취한 타인의 번호판을 자기 차에다가 부착을 시켰단다. 두 번째입니다. 요거 암기해야 된다, 무조건. 요게 바로 뭐다? 잘 봐라. 공기요. 부착 자체는 사용한 거지, 그제? 자기 차에 부착시켜 되게 사용한 거야, 이거. 부착 자체 사용한 거니까, 사용은 사용인데 부정하게 사용한 거지. 그래서 공기요, 부정사용죄. 됐지? 안개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했을까? 뭘 했을까요? 타인의 번호판 부착한 채로, 뭐? 운전했다. 운행, 뭐, 운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게 또 재밌어. 요걸 안 겼는데, 이게. 요거 별도로 또 제가 성립합니다. 지금 운전했다, 이 말은 타인의 운전, 타인의 번호판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였다, 이 말이지. 보였다. 그래서 부정사용 공기요. 무슨 죄일까?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네, 이 세 가지 무조건 암기한다. 그런데 그 판례 한번 봐봐. 2번 쓸데없는 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갖다 다 읽고 앉아있으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 그냥 이걸로 정리해. 됐나? 그 정도. 이제 드디어 문서죄 끝났다. 근데 이제 우리 스페셜한 문서 두 가지 건너뛰고 배웠다, 그지? 스페셜한 문서가 뭐야? 주민등록증 그거는 공문서. 우리 문서보다 조금 더 특별한 문서 두 가지가 있었잖아. 그거 뛰어넘고 그냥 바로 일반 문서로 왔잖아. 자, 문서 안에 가치가 있는 문서. 문서 안에 상품권 있나 없나? 있나? 있나? 그 상품권 그 안에 가치가 있지. 그렇게 문서 안에 가치가 있는 문서를 무슨 증권? 유가증권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더 특별한 문서. 뭐야? 돈. 돈. 통화라고 하고. 그거 이제 마무리 지어러 가자. 근데 이미 기본적인 행위들 다 배웠기 때문에 사실 언급할 내용들이 거의 별로 없어. 언급할 내용들은 딱 정해져 있다. 뭘까? 통화하고 문서하고 차이점. 유가증권하고 문서하고 차이점. 뭐 그거 정도? 예. 자, 지금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429페이지로 넘어오십시오. 아, 앞으로 오십시오. 이제 문서째는 다 끝났다. 429페이지. 자, 뭐 법조문 그렇게 신경 써서 볼 필요 없다. 예의상 보는 거야. 207조 1항 행사할 목적 보러 유지 없이 행사할 목적 있잖아. 우리 문서체에서 다 배웠잖아. 행사할 목적 동그라미. 자, 요거 통용하는 동그라미. 통용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다? 널리 널리 쓰이는 이 말입니다. 문서는 야 문서는 돈처럼 쓰이나? 안 쓰이잖아. 근데 통화 돈은 널리 널리 우리 일반인 국민들이 다 쓰고 있잖아. 널리 널리 통용하는. 자, 그 통용 밑에다가 적어볼래? 강제 통용력 있는. 이래 적어놔라. 강제 통용력 있는. 이래 적어놓으면 돼.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널리 널리 쓰인다 이 말입니다. 통화는. 그 다음 대한민국의 그렇지 화폐 지폐 은행권 심심할 때 보고 위조 변조 동그라미 땅땅. 위조 변조 새삼스럽게 또 공부할 필요 있나 없나? 없죠. 이미 다 알잖아. 끝. 객관적 구속요건 쓸데없는 거다. 보지 마라. 이미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D가 통용 금방 했잖아. 강제 통용력 있는이라고. 예, 그 정도 하면 되고 구화폐 이런 거는 보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 자 핵심 판례. 아까 오전 중에도 말했지만은 위조 변조 행위를 한다고 다 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지? 그지? 또 한다 이봐라. 뭐 똑같다니까 내용은. 그러면 뭐 야 세 살짜리 꼬마가 막 낙서했다고 야 니 위조죄 성립 뭐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아까 500엔 울퉁불퉁하게 깎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만지면 피가 날 정도야. 그 표면이.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그게 진짜 500엔처럼 보이나? 안 보이지? 그런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이 없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불성립시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아까 말했잖아. 성립하고 불성립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요? 다시 한번 더 빨리. 일반인. 그 다음. 5인. 또 가끔씩 뭐 50인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다. 예. 5인 정도라고 했지. 그럼 뭐 어떻게 5인? 진짜로 가짜로? 진짜로 5인할 정도가 돼야 돼. 진짜로. 진짜처럼. 어떤 사람이 위조 행위를 했고 변조 행위를 했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딱 보고 야 이거 너무 정교해. 너무 정교해가지고 일반인이 보면 진짜처럼 보여. 그러면은 우리나라한테 해악이 미친다 이 말이야. 그럴 때는 성립하고 아까처럼 500원짜리 너무 조잡하게 깎았잖아. 에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씨 가짜다 알 수 있잖아. 그런 정도는 우리나라에 큰 해악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성립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라고 했지. 일반인 5인 정도. 바로 그 430페이지 핵심 판례 봐봐라. 1번 요런 표현 잘 기억해. 요런 표현도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위조의 정도는 그렇죠 보통인에다가 형합한 일반인이지 뭐 보통인. 그 다음에 진화라고 그지 진화라고 줄바 신용하지 아니할 수 없을 정도에다가 형합한 외관 형합한 어떤 말인지 알지? 그 밑에다 제일 간단하게 적어 일반인 5인 정도. 일반인 5인 정도. 그 핵심 판례 2번 한번 볼까? 1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변조하려고 하는 미친놈이 있었는데 얘 하는 짓거리 잘 보자.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약 하얀 약칠에다 줄바. 아 하얀 약칠하면은 100원처럼 오인할 정도가 되나 안 되나? 숫자를 바꿔야지 숫자를. 0을 하나 더 집어넣든지 이렇게 해야지. 0은 그냥 그대로 두고 하얀색으로 바꾸면 진짜처럼 보여? 아니죠. 자 그 밑에다 적어라. 조작. 조작. 하얀 약칠 밑에다 조작. 그리고 그냥 아예 답 따라. 일반인 5인 정도 OX. 그래. 답 따라. 끝.
그 다음에 이제 3번, 하나 보자. 이것도 뭐 일반인 어느 정도인데 생각 한번 해봐라. 아,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 팁 가르쳐 줄게. 우리 형법 판례에 등장하는 복사기들은 전부 다 흑백이다. 전부 다 흑백이야. 옛날 판례들이다 보니까. 전부 다 흑백이다.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일반인 5인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자, 첫 번째. 내가 문서를 갖다가 이제 위조를 할 거야. 이제 원본 문서가 있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원본 문서를 흑백 복사기에 올려놓고 복사를 합니다. 이런 것도 위조 방법이다. 맞잖아. 없는 거 하나 만들었잖아. 물론 자기 명의 문서도 아니야. 자, 그래서 문서 사본 하나 만들었어.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통화. 또 나중에 배우는 이제 그 유가증권 다 똑같아. 유가증권 원본을 또는 통화 원본을 이번에는 을이라고 하죠. 을이라는 애가 역시 흑백 복사기 올려놓고, 예, 그 통화, 그 다음에 유가증권 사본을 만들었다. 자, 물어보자. 요 문서를 흑백 복사기 올려놓고 문서를 만들었다. 자, 원래 문서는 보통 흑백이야, 칼라야? 보통 흑백이지. 뭐, 매매 계약서 하도 화려하나? 물론 이제, 뭐, 그런 미치게 이제 그 계약서 작성하는 미친놈도 있지만은, 보통은 문서는 뭐야? 하얀색, 종이, 걸, 검은색, 걸. 이게 바로 문서잖아. 그러니까 흑백에서 흑백으로 만든 거야. 이런 경우는 일반인 5인 정도 OX. 그렇지. 네, 뭐, 이제, 시간 관계상. 반면에, 통화, 유가증권은 원래가 칼라야, 흑백이야. 그렇지. 근데 흑백 복사기 올려놓고, 복사를 한 사본은 흘러야 흑백이야? 당연히 흑백이지. 야, 그 시큼한 복사된 그 만원짜리 지폐를 보고, 야, 이거 진짜다라고 니 오인하겠나? 아니지. 그러니까 봐. 이거는, 일반인 어느 정도 OX. 이건 X야. 알겠지? 결국, 유죄, 무죄. 이렇게 된다. 물론, 칼라 복사기에 딱 올려놓고 정교하게 복사하면, 그거는 이제 일반인 어느 정도 O가 되고, 이제 유죄가 되겠지. 근데, 형법 판례에 등장하는 복사기들은, 분명히 말한다. 흑백이다. 네. 그렇게 알면 돼. 그 다음에, 행위, 위조, 이제 안 볼 거다. 이거 다 해봤는데 말라고. 변조도 안 볼 겁니다. 예, 그 다음에 431페이지 핵심 판례 500엔 사건. 500엔에다가 형광펜 500엔. 그 밑에 그냥 막 답만 한번 달아보자. 일반인 5인 정도 OX. X. 답만 달고 넘어가면 돼. 그 다음에 432페이지 이미 다 배웠습니다. 자, 아까 내가 말했다. 아, 이거 뭐 사기죄. 자, 요거 한번 보자. 그 밑에, 디귿번, 양가로 3번, 재수 및 타자와의 관계 밑에, 2번, 밑에 디귿번, 이제, 보자. 사기죄 형광펜, 행사죄 형광펜. 아, 그 두 번째 줄, 팔레. 그 앞에 거는 흡수된다고 지워버리라. 싹 지워버리라. 팔레 말한다, 팔레. 사기죄 형광펜, 행사죄 형광펜. 내가 아까 뭐랬냐? 행사상이라고 했나? 행사실이라고 했나? 행사죄와 사기죄는 실경이야, 상경이야? 예, 실경이라 했다가. 행사실, 형광펜. 실체적 경합에다가 형광펜. 행사실. 그 다음,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 변조죄.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국유통, 외국통화가 뭡니까? 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우리 대한민국 만원짜리, 대한민국 5만원짜리처럼 사용할 수 있는 외국 돈이 있나 없나? 야, 요 근처 국밥집 가가지고, 국밥 한 그릇 먹고, 미국 돈 한 10달러 지폐를 갖다가 그 국밥집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교부를 한다면, 그 아주머니가 뭐라겠노? 이 개새끼야. 뭐 욕할걸? 자, 우리나라 돈처럼 쓸 수 있는 외국 돈 있어, 없어? 없다. 물론 이제 수출 대금으로 이제 뭐 달러, 엔화는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안 쓰잖아. 예. 근데 뭐 저게 이제 어디야 뭐 필리핀 이런 데서는 아 일본은 달러를 일본에서 뭐 일본 우동 먹고 달러 지폐 딱 교부하면은 좋아하나? 아리가도 이러나? 없지. 그러니까 일본 돈을 줘야지 일본 돈은. 그러니까
근데 모르겠다. 이 필리핀이나 얄라고 좀 약간 후진국 있잖아. 그런 데서는 이제 뭐 미국 돈이 마치 자기 그 자국 화폐인 것처럼 막 사용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판례가 없어. 그 뭐 옛날 판례가 있는데 뭐 스위스 화폐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고 스위스 화폐가 이게 내국 유통 외국 통화 아니잖아. 결국 자 봐라. 432페이지 제일 밑에 그 조그마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 순간편 스위스 화폐. 요건 어떻게 찾아내는가 하면은 자 스위스는 하드 나라야 소프트 나라야 느낌이 그렇지 뭐 요도성도 있고 그죠? 어 스위스 얼마나 부드럽노. 맞나 반면에 우간다 뭐 저기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어디요 저 북한 저런 쪽은 하드. 자 그러면 스위스 앞에 사건 뭔 내용인지도 모르지. 근데 답은 찍을 수 있다니까. 처벌 불처벌. 어 그 다음 이제 엔화 그 다음에 달러를 갖다가 이제 위조하면은 요 범죄가 성립합니다. 외국 통용 외국 통화 위조 변조죄. 그 다음 207조 구경 한번 해라. 예, 행사할 목적 어쩌저쩌 그런 건데 이미 다 했어. 판례가 이제 좀 있는데 이거 저번에 한번 했나? 10만 달러 100만 달러 사건 한번 했었지. 어, 야 미국에 10만 달러 있나 없나? 100만 달러 있나? 없지. 최고액이 100달러인가 그럴걸?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 통화 X 이래 적어놓으면 돼. 그 다음 행사죄가 있을 것이고 됐지. 아까 문서죄에서 말한 그 행사고 이제 유사죄 나중에 이제 판례를 통해서 약간 한 게 차이점 하나만 해가지고 언급하려고. 434페이지 봐봐라. 핵심 판례 1번 말고 2번. 자, 잘 봐라. 위조 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예, 알고 있는 자에게, 알고 있는 자 밑에다 적어라. 피교부자. 위조 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자, 피교부자가 위조임을 알고 있다면은, 문서죄에서는 행사죄가 성립 부성립. 문서죄에서는. 말했잖아. 행사는 가짜를 진짜처럼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근데, 통화죄나 유가증권죄 보면은 약간 예외적인 어떤 그런 판례들이 있어. 즉, 자, 행사죄가 성립하려면은 일단 원칙, 얘가 위조를 아는 자, 모르는 자. 얘가 위조 모르는 자여야지. 그래야지 진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문서죄에서 답이 왔잖아. 이거 맞아. 근데, 통화, 그 다음에 유가증권 판례 중에는 이런 약간의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냐면, 이 키워드, 자, 피교부자가 이건 키워드 아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 이번에 시험이 나온 게 이거야. 이번에. 자, 피교부자가 위조임을 알고 있는 자라도, 그럼 원칙적으로는 위조임을 알고 있으면은 행사가 안 되잖아. 근데, 알고 있는 자라도, 이런 문구가 있으면은 예외적으로 행사가 될 수 있다. 아, 알고 있는 자라도, 교부자가 얘한테 교부할 때, 아, 얘는 틀림없이 다른 사람한테 유통시킬 것이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유통시킬 것이다 라고 인식을 했다면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행사죄가 될 수 있다라는 판례. 왜냐하면 이제 이거야. 아, 내가 지금 이 아는 놈한테 주는데 이 아는 놈은 틀림없이 내가 주자마자 다른 모르는 사람한테 막 유통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요 자체가 행사가 될 수 있다라는 판례. 자, 현관펜. 다른 거 보지 말고 피교부자 현관펜, 유통 현관펜, 인식만 현관펜. 끝. 됐지? 예, 좀 쉬었다 할까? 쉬었다가 이제, 문서체 좀, 이제 유가증권 좀 남았지?